주말엔 무슨 영화 볼까 고민을 싹 지어드립니다. 주말엔 영화, 오늘도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입니다. 나래 씨, 혹시 전설의 동물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용이나 유니콘 그런 동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전설의 동물 용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인데요. 이번 다가오는 연휴에 가족들이 함께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궁금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전 세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의 마지막 편,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 3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작부터 뭔가 되게 슬픈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편인 만큼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영화는 바이킹들과 드래곤들이 살아가는 섬 버크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주인공 히컵, 그리고 그의 귀여운 드래곤 투슬리스가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되죠. Oh my god. He's not the only one. She's a light fury. 흰 드래곤이 사라졌는데요? 예, 히컵은 흰 드래곤을 쫓아간 투슬리스를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설의 히든월드, 숨겨져 있던 장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죠. It's a hidden dragon world. Toothless, go introduce yourself. 지금 둘이 썸 타는 중인가요?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영화가 굉장히 핑크핑크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핑크빛 분위기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이 평화로운 섬에 드래곤들을 잡으러 나쁜 악당들, 대형 함대가 침략하러 오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 있을 히컵이 아니죠. 용감한 히컵은 이 드래곤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킹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움에 임합니다. We have to fight for their freedom. Come on, Mike. You're nothing without your dragon. Attack! 드래곤 길들이기의 짜릿함은 이런 거죠. 네, 짜릿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번 영화는 히컵과 투슬리스의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행복과 이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드래곤 길들이기 전작을 보지 못했는데 3편부터 봐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이번 영화는 전작에 대해서 큰 줄기만 이해하고 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투슬리스와 히컵의 우정, 그리고 사랑, 그리고 악당과의 싸움, 이 세 가지 주제만 알고 가시면 영화를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설에는 조카들과 함께 영화관을 방문해 봐야겠어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봐야겠네요. 주말엔 영화, 다음 주에도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해 제주 국제 사진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어떤 숨겨진 비경을 이 사진을 통해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10회째를 맞아서 1회부터 10회까지의 이 수상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세계 자연유산 자메게런 지역인 일본 아오모리현 시라카미 산지 센터에서도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턱을 낮추고 자기가 원하는 색채, 좋아하는 그런 풍경, 아트 상품이라도 한 집에 한 작품 걸기를 저는 응원드립니다.